잦은 비로 황토 맨발길이 촉촉하니 걷기에 딱 좋습니다. 2024 9월 13일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시다. 아, 맞다, 이거. 이거, 한 달 이상이 처음 왔더만 났을 때. 근데 보문에 안 갔다. 보문 갔다가 또 파크 치고. 예, 더운데 별일 없죠? 그래도 안 보이셔가지고. 어. 예. 황토 맨발길 촉촉하게 걷기에 너무 좋습니다. 한 달 이상 황승공원을 떠나 보문 호수길 걷고 오랜만에 왔더니만 모두들 참 궁금해 하셔가지고 황송한 바람입니다. 자칫 잠못 밟으면 우리 끌어오고 큰일 나겠다. 천년 맨발길 이용하네.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용하세요.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으세요. 비 올 때와 비 온 뒤에는 길이 미끄러우니 황토가 마를 때까지 이용을 멈춰주세요. 반려동물의 출입을 삼가해주세요. 솔숲길 황토 맨발길